가장 좋은 점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 직장 생활 14년 차, 사업 1년 차, 뭐가 달라졌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1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또 1년 뒤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네,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제가 1년이 딱 되고 나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애플 투 애플로 딱 비교해서 직장 생활이 더 좋다. 사업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취재 파티를 거치고 나왔었던 데가 투자은행 쪽인데, CIO 분들이 만나면, 성 기자는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자기 생활 하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친한 분들은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지금 IB 쪽에 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취재를 하고 있고 저는 뭐 IB 팀장이 돼서 너무 좋고 저한테 무슨 회사를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륜도 있으시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라는 사람을 더 잘 보신 거죠. 나라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내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사람이구나 이제서야 느낍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사표를 던졌거든요. 작년 5월 말까지도 사표를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작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초에 결심을 하기도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올해 내가 그만둘 그런 운이니까 회사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고 사실 아직도 저는 그때 내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장 생활할 때 사업 1년 차 뭐가 달라졌을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부장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제가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2, 3년마다 계속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어떤 부서를 가서 뭘 어떻게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거를 취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의 불안함을 굉장히 잘 아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저를 한 직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칼부림이 나는 그 조직 생활의 실상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뭐 아부를 하거나 조직 생활을 잘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타고나지 않은 거를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런 고민이 1도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안정이 됐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가슴속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묵직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늘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제 회사를 차리고 나니까 그런 심리적 불안감은 싹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졌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강도로 본다라고 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센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나쁜 거냐?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고 건전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숫자레터를 쓰는데 3박 4일이 걸리죠. 기사 쓸 때의 스트레스와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업계 표현으로는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단편적으로 이제 몇 번 해가지고 기사 하나를 쓰는 것과 그러니까 투자레터를 쓰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와 자료조사를 통해서 논리를 가지고 글을 하나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뿌리고 나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레터를 한번 쓰면 그게 열부기들의 피드백으로 바로 오고 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투자레터 쓰고 있는 거를 보면은요. 와, 기사를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가 가장 좋은 점이냐? 가장 좋은 점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7시 출근이었었거든요. 제가 여기로 이사를 온 이유도 출근 때문이었어요. 걸어서 10분 만에 회사로 갈수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정말 뭐, 암튼, 저처럼 이렇게 회사 가까운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먼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에너지 비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나와서 씻고 책상 앞에 앉으면 출근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또 장점은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운동을 했던 시간들을 보면,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 이제 저녁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뭐 필라테스를 끊어놨다. 그러면은 뭐 10시에도 갈수 있고, 11시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컨디션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 회사로 가서 뭘 해서만 일이 또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시간을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엄청 열심히 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라는 틀이 딱 없어졌을 때내 마음껏 내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게 잘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창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 계시는 게 오히려 개인의 어떤 시간 관리와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단점은 인간관계가 협소해진다라는.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출입처라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취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제가 누구한테라도 한 번도 연락을 해가지고 밥 먹자고 하고, 점심 먹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터 쓰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만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 생활했을 때보다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실감이 되게 큰것 같아요. 뭐 내가 이제 은행장으로 있었을 때 명절이면은 뭐 이렇게 선물 바리바리 보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뭐 내가 이제 은행장 안 하고 나니까 이제 명절 때 선물도 안 오네. 뭐,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없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거나 충격적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을 때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겠구나. 과연 내가 기자가 아닐 때 지금처럼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나와가지고 맨땅에서부터 헤딩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했어요가 아니라 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했던 대로예요.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됐고, 취재할 때랑은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어차피 기자였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은 껍데기 같은 관계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구나. 나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라는 게, 아, 내가 기자 타이틀을 뗀 지금 시점부터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간. 인생 어차피 길잖아요. 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섭섭한 거는 있고, 내가 기자 생활을 좀더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는 있지만, 지금부터 인간관계는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다시피, 저를 움직이는 동동력은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뭐 돈을 안 벌면 또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작년에 벌었던 돈이 직장 생활 한 3년 정도 했는 정도를 번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돈이 나갈지 모르고 투자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측면이 있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크게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경제적인 여유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보다는 투자 수익이라든지 뭐 어떤 그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걸로도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쪼들리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제 사업을 인해서 하면서 돈을 더안 써요. 집밥을 해 먹고 교통비가 안 들어서 그래요. 옷도 안 사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쓰는 돈은 제 사업을 하면서 훨씬 더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많이 썼던 거는 회사 생활할 때였었어요. 제 월급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나왔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1년이 됐거든요.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에 8월 달에 제가 대대적인 어썸인 정규직 채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인력을 상당히 좀 많이 뽑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좀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하루 종일, 방송 녹화를 하고 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빈 자리를 제 어썸인 우리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저는 사실은 코워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점풀도 관리해주는 우리 멤버가 또 왔고, 그리고 우리 카페를 관리해주는 분도 왔고, 대외 협력을 해주시는 분도 왔고, 어썸 협력을 또 해주실 분도 왔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해도 저희 회사가 굴러갈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거는 사실은 준비를 하고 나왔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회사를 만들겠다, 벤처를 하겠다, 내 회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실력을 기르는 거,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 정도로 올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고 나왔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사람을 구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1년 이상 올수 있었던 거는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제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멤버들이 지금까지 저를 다 도와줬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제가 절대로 못 왔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할 생각도 정말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돈을 주고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준비는 안돼 있는 상태로 회사를 덜컥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실수, 이런 게 뭐냐면, 중간 관리자로서 임파워먼트를 좀잘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도제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후배한테 일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었냐면, 후배한테 일을 알려줘요. 일을 알려주는데 후배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후배가 만약에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가 해버리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왜냐면 후배한테 알려줘서 후배가 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그걸 잘못 참고 그냥 내가 해버리지? 그리고 후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는 배우는 게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오히려 뭐, 제가 그냥 일이 많은 거 이외로 끝났지만, 제가 회사를 해보니까, 그래서는 회사가 불러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연습을 하셔야 될 거, 내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일하는 지금 정말 저는 운이 너무 좋게 6000풀이라는 멤버들 너무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이 제 옆에서 물씬양변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덜렁 왔으면 절대 못 왔고 지금도 저희 회사에 정말 엑설런트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왔지? 라고 할 정도의 인재들이 많이 와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회사에 계신데 저처럼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할수 있는 팀을 꾸려서 나와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증권사 쪽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느낀 게 있기는 했었어요. 뭐 A 증권사에서 B 증권사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한 명이 움직이잖아요. 특히 IB 쪽에서는 한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르르 이렇게 움직여 가거든요.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제 일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진짜로 뼈 때리게, 뼈저리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쓰는 이 레터도 제가 컨텐츠를 조사하고 제가 글을 쓰지만 오탈자를 잡아주는 팀이 또 따로 있고 이거에 대한 그래픽을 담당해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저는 레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썸인이란 것도 저 말고 다른 우리 어썸너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사 다녔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이 더잘 돼서 나왔으면, 지금 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자 14년, 직장생활 14년, 그리고, 사업 1년,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이제 소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또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럼 굿밤 되세요. 안녕.